그냥 바로 쳐요? 골린이 여러분 이러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클럽 무게로 치는 거 네. 한번 그대로 또 해보시죠.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네, 백스윙 해봐요. 스톱. 여기서 이제 좀 힘이 전체적으로 이 헤드 쪽에 좀 무게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무게만 툭 내려놔 봐요. 그냥 퉁 여기를 퉁퉁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데, 뭔가 떨어뜨리려고 또 하는 행동들도 그게 힘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냥 떨어뜨리라고요. 그냥 무게감을 온전히 헤드한테 다 전달을 해줘야 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그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헤드를 먼저 떨어뜨리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힘으로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만약에 엄청 힘이 약한 사람이야, 채를 들 수도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릴 때도 그냥 얘만 혼자 떨어지게 하는 거지. 아,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탑에서 이런 식으로 쳐야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힘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빼야 된다. 근데 골프채 빌렸는데 너무 딱딱한 거 빌린 거 아니에요? 이거 스틸인데. 그래요? 응. 뭐가 달라요? 치고 살짝 멈춰볼게요. 쭉 들어서 가볍게 퉁. 스톱.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채 끝이 올라오는 것을 온전히 손에 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꺾이면서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무게감은 떨어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쭉 들었다가 가볍게 퉁. 다시, 다시,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 몸동작이 반영이 안 되면 좀 이어지는 게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약간 나쁘지 않고. 이제 몸동작을 살짝 해볼게요. 백스윙 해보시고, 여기서 가볍게 헤드는 그냥 이렇게 드랍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드랍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이 왼쪽 골반을 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 얘는 알아서 떨어지고, 얘는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헤드는 떨어지고, 왼쪽 골반은 열고. 그러면은 바닥이 잘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힘을 더 빼야 돼. 떨어지는 힘을 더 빼면서요. 들때힘 빼고 퉁 스톱. 네, 거기서 버텨주고. 오케이, 괜찮아요? 들어서 떨어지고 돌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배꼽이랑 전체적인 이 몸이 바라보는 게 정면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타겟 쪽으로 얘는 돌아가고요,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그냥 드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괜찮아요. 힘들어 봤어. 나쁘진 않아. 그래도 힘이 좀 들어가긴 하죠. 온전히 다 힘을 풀어야 원심력이 생겨요. 오케이. 풀면서 왼쪽 턴. 스톱. 버티고. 오케이. 다시. 채 끝에 먼저 보내는. 나쁘지 않고. 어찌됐든 채 끝이 먼저 가는 감이 있어야 손의 감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걸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몸은 멀리 갔는데 얘의 감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헤드 드랍이 되면서 몸이 도는 거가 동시가 돼야 돼. 이렇게. 네. 채 끝이, 그래서 끝에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쭉 들어서 치고, 퉁, 스톱. 이때가 지금 봐봐. 임팩트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 드랍이 온전히 잘 됐으면 얘가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얘채 끝이. 그게 손의 감을 키우는 건데, 지금 얘가 헤드가 아래에 있고 손이 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얘만 센 거야, 이 손만. 네, 그게 아니라 헤드 끝이 올라가야 돼. 네, 그렇죠. 그게 시계추 원리라는 거죠. 추가 올라갈 수 있게끔. 쭉 들어서 몸 턴하면서 추가 올라가고, 스톱. 지금도 봐봐, 팔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시. 드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을 빼더라도 이 손은 이쯤에서 멈춰주는 훈련이 돼야 돼요. 들었다가 쭉퉁 스톱. 봐봐. 얘는 낮은 위치, 얘는 위에 위치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근데 여기가 지금 위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몸을 써야 될때 가장 중요한 게
클럽이 늦으면 안 된다. 몸만 쓰면은 의미가 없어요. 몸 쓰는 대로 클럽 헤드가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 스톱. 그쵸. 이렇게 해서 이 클럽 헤드가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먼저 올라와야 돼. 그거는 이제 힘을 빼도 괜찮고, 이게 너무 힘을 빼서도 안 되면 오히려 힘을 줘서라도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어드레스 해봐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공을 치지 않고 여기서 손의 힘으로만 이렇게 꺾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하시는 게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약간 그 느낌. 좀 낫죠? 좀 좋았다. 소리가 지금 드랍되는 소리가 잘 낫죠? 이게 이 소리가 바닥이 탕탕 이 헤드 아랫면이 바닥에 온전히 잘 맞는 소리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힘 빼는 거랑 힘을 주는 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효연이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을 빼면은, 봐봐요,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힘을 뺄 경우에는 몸이 돌고 얘가 안 오고 그대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는 얘를 먼저 보내는, 배에 힘 주고 먼저 헤드를 보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헤드가 먼저 배에 힘을 주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먼저, 얘가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원을 그릴 때 얘가 꼭지점이라기보다는 중심이고, 그 중심을 통해서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중심이 움직여 버리면 원을 그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원심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네. 아셨죠? 한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럼 한번 해봐요. 그렇게만 해볼게요. 네. 딱 점을 찍고 원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점을 찍고 딱 원을 만들. 들었다가 빼고. 지금 좀 나쁘지 않은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스윙을 가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해. 풀스윙 같은 경우는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는 늦어진단 말이에요, 손은. 네.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몸만 먼저 간다고요? 몸만 먼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거기서 딱 치고 스톱. 지금 이렇게 손이 먼저 이렇게 갔잖아요. 네. 이렇게 간 상태에서 허리가 돌고 쭉 피니시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볼을 치고 손이 이렇게 높이 있고 헤드가 안 간 상태에서 몸만 가면은 그게 좀 틀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얘가 헤드가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몸 전까지 해볼게요. 다시. 오케이. 그쵸. 나쁘지 않아요. 피니쉬는 되게 간단해요. 스톱? 거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헤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쭉 어깨랑 같이 돌고 허리 펴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쭉 들었다가 과감하게 손. 그쵸. 그 다음에 어깨 턴. 약간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치고 나서 멈춰볼게요. 지금 당장은 백스윙에서 치고 스톱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 채 끝을 이 뒤로 넘겨주는 훈련이 돼야 돼. 이렇게. 왜요? 그게 얘를 잘 이용한, 헤드를 잘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안 나오고 원심력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가속을 내려면 헤드가 탕탕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니까 스톱. 그치. 헤드만 탁탁 넘겨줘도 터치감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차피 몸 쓰는 거는 지금 본능적으로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를 먼저 가는 것을 익혀야 된다. 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골프는 회원님이 몸 쓰는 게 약하면 얘를 줄이고 몸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몸을 쓰는 게 좋고 이게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줄이고 얘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자꾸 맞춰 나가야 된다. 오케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를 최대한 툭 넘겨봐요. 쭉 들었다가 스톱. 이렇게 했을 때 헤드를 온전히 이렇게 밑에 봐봐요. 시선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채 보여요? 오른쪽.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빨리 넘기는 거야. 오른쪽에. 오른 눈으로 봐봐요, 여기 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셨죠? 네.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네. 그러면 생각보다 힘들죠? 네. 그 자세를 좀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거기서
스톱. 봐봐, 이렇게 보고 있어봐. 오른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려면은 생각보다 빨리 헤드가 와야 돼. 그냥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냥 빨리 하는 게 좋구나. 네, 낚아채는 거지. 제가 돌릴 틈도 없이. 그렇지. 그 전에 이제 채를 빨리 낚아채주는 게 스피드를 올리는 거다. 쭉. 그래서 착. 지금도 몸이 좀 많이 가는 편. 네, 채가 가야 돼. 오케이. 제가 정석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봐봐요. 쭉 들어서 여기서 탁 가는 거야. 그럼 헤드가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들고 어차피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진행만 하고 얘 팔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럼 세게 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헤드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주라는 거죠. 아, 네. 그쵸? 그 다음에 회전하면은 피니시 잘 나오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스피드 탕. 채 끝에 빨리 올려야죠. 다시 쭉 들어서 채 끝에 올려. 괜찮아. 더 손에 힘을 주면서 이 왼쪽 세 손가락 있죠? 이걸로 올리는 힘을 좀 더 써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2부 마무리. 2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